우와, 맛이 달라요? 성함이 안 나와 있네. 요새 자꾸 익명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익명으로 보내시나요? 자, 감사하고요. 드리즐러 참깨라면. 명 성재사랑. 팥수 이름이 성재사랑. 팥하고 가운데 글자가 생략되어 있고 명. 어쨌든 팥이 있는 거 보니까 움직이네요. 아, 팥 익명인가? 팥익명. 팥익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없지? 보라색, 진보라색을 먹어보겠습니다. 타노스 맛인가 봐요. 엔드게임 스포하지 마세요. 저는 봤습니다. 아, 진짜요? 어서. 안 돼. 가까운 데 아니죠? 아, 자, 얘기하지,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면 영구정지. 이번 엔드게임이 역대 가장 스포는 스포충이라고 해야 되겠지? 스포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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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혼자 먹어요? 트위즐러? 응? 이거 켜있나? 아, 켜있구나. 뭐야 이거? 네, 켜있어요. 건더기? 미국 과자예요. 쫀득이. 쫀득이? 여러분 안녕. 이 PP를 해도 되겠네. 왜 놔두고. 그치. 끌어놓는 거. 얘기해, 그걸 먹고 밀어. 우리 부자 되자. 너 진짜 그 입에 껴요. 건치어도 끼지. 이게 입에 이에 엄청 달라붙어요. 이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안 뜨겠는데? 어, 이거 그거네, 저거네. 빼게 안 빼게. 뺐어요. 빼게 안 빼게. 안 뺐어. 점점 침착 매너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픈 되고 있을까? 한박씩 환영하고 있네? 아니? 어, 오시면 되는데? 우리 그럼 오픈 따고 있을까? 한 대고 있을까? 한번 따봐요.
아니, 어, 준박 씨 어딨지? 아, 저기 계시는데요. 어, 들어오지. 성규 오빠! 예? 오실, 들어오실래요? 아, 성규 오빠? 아니, 성규 오빠 말고. 초대했어요. 들어가면 돼요? 네. 짠. 센터. 지금, 아, 저희 커 있어요. 네. 지금부터 끝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잘생겼다. 너무 반갑습니다, 형님. 아, 안녕하세요. 아, 어스스톤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아, 예. 게임 좋아해가지고, 제가. 냉하. 에헤이. 근데 저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한쪽 들으세요. 아, 이거 잘하세요? 그때 시작했을 때는 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달았었어요. 그 주황색. 보였잖아요. 뭐 탑. 아, 전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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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아, 진짜로? 어, 그러면은 초반에 근데 시즌 1 때. 네. 그럼 되게 잘하는 건데. 그래요? 그때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좀 쉬웠던 것 같아. 쫀득이 하나 하시면. 쫀득이요? 아, 저 괜찮습니다. 형님 이빨이 너무 웃기는데요. 이걸로 이빨에 막 달라붙어. 맞아, 맞아. 나랑 홍진호만 이게 껴가지고 좀. 그게 못 웃어도 이거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는데 거부하셨어. 아, 마피아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남자 게스트가 온 적이 가끔 있지만 너무 잘생긴 남자 게스트가 그날 건 좀 거부감이 드는데. 예. 또 화장도 하셨네요. 화장 안 하셨나요? 아, 아니요. 맨날 피부가 좋으시구나. 화장 안 하셨어요. 아, 자고 있는 거 바로 왔는데. 아, 그렇구나. 오늘따라 더 잘생겨보이네. 좀 뽀샤시하네요, 카메라가. 좀 하고 오래. 뭐, 저요? 혹시, 여기에 뭐, 엔드게임 스포 같은 거 보내나요, 사람들이? 오늘? 여기요? 예. 네. 그, 완전 영구정지입니다. 아, 그래요? 엔드게임 스포는 진짜. 아직 안 봤어요? 안 봤죠. 형님 안 봤어요? 아직. 봤어. 아, 봤는데. 아, 근질거려. 봤어? 봤어요. 어제. 근데 이번에는 하면 안 되는 게 스포할 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스포잖아요. 그거 자체도 스포예요. 뭐야, 뭐 예민해. 그건 너무 예민해. 조심하세요. 아직 안 지금 채팅창 안 보려고 해 지금. 아, 그러면 안 보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선 넘는 분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웰 트레인드 된 분들. 오늘 컬투 쇼부터 아주. 고생을 하셨던데 작가님들이 컬투? 컬투는 네. 고질날? 아, 뭐 문자나 문자에서 봤다. 네.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작가들만 당하는 스포네. 근데 저도 근데 영화 보기 전에 스포 좀 당하고 왔어요. 아, 진짜? 저 개인 방송 시작해가지고 개인 방송 하는데 애들이 막 뭐 후원 같은 거 딱 쏘면은 글씨가 크게 딱 뜨면서 막 음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포해가지고 아이 쌍놈이 그래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강퇴시키고. 아니 나도 그래서 휴가 갔다 온 다음에 보려고 그랬는데 저 내일 휴가거든요. 아, 정말요? 갔다 와서 보려고 그랬는데 왠지 현지에서도 인터넷 접속하다가 한번 네. 당할 것 같아가지고 네.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떤 커뮤니티든 뭐 뭘 해도 어제도 그 제가 인방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글을 뭉탱이로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스포 내용을 쫙 올린 거지.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뭉탱이로 올리면 눈에 띄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블러 처리하거든요. 현대고. 어쨌든 혹시 여기 계실 스포충. 스포충. 예. 스포충. 스포는 제가 충을 붙이겠습니다. 스포충은 영구정지. 하지만 자극하지 자, 않을게요. 예. 각자 재밌게 봅시다. 얼마나 민감한 거죠. 스포 배성자 결혼 못함. 영구정지. 오빠 오프닝만 좀 먼저 할게요. 2, 1. 영구정지로는 안 되지. 영구정지하고 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돼. 사내 변호사로. 스포. 해외여행 가서 친구 사귀는 방법. 인싸템 토끼귀 모자 쓰기. 외국인들에게 인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 나도 한번 아니면 안 보실래요? 저는 어차피 봤기 때문에 게임에.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아, 또 괜히 갑자기 좀 부끄럽게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에 대해 자부심을 해놨는데. 아, 요즘 광고하시는 분들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믿을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우리 믿을 게 없어서 배텐을 믿어? 아, 믿지 말라 그러는데. 오프닝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28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주니엘의 귀여운 남자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해외여행 가서 친구 사귀는 방법, 인싸템 토끼귀 모자 쓰기였습니다. 한 여행 땡튜버가 알려준 팁인데요. 해외 나가서 인싸템 토끼귀 모자를 썼더니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고 관심 보이고 그거 뭐야? 보여줘. 사진 찍어도 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디서 팔아? 이런 스몰 토크 거리가 한가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이 귀여워한대요. 해외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 모자가 귀여워서 온 거예요. 그 이상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배텐러들은. 관심 있다. 네. 그걸로 끝. 저도 이번에 휴가로 여행 중입니다. 지금. 네.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일요일은 배텐 일주일 코너 중에 가장 시끄럽고 인싸스러운 날입니다. 콩까지 마피아하는 날인데요. 백상을 타기 위한 끝없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지난주 쏨디에 이은 SBS 파워 FM DJ 릴레이, 오늘은 잔디와 함께하겠습니다. 배텐을 잘 듣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배텐을 듣고 계실 잔디 팬들 반갑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하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고 생녹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하나, 멘트 하나 해서. 멘트 여기 하나 있어요? 아, 쉿. 범인은 이해하겠어. 짧으세요 좀.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가려가지고. 아,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어, 남동생. 응. 몇 년생이시죠? 네? 몇 년생이시죠? 88이요. 감동 조카. 88 하나요? 응? 88. 안녕하세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안 들리세요?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지난주 따뜻한 나라에서 온 쏨디에 빠져서 판단력이 잠시 흐려졌지만 백상 앞에서는 쏨디고 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 자체 게임머신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오늘 네. 컨디션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예.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발음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혼자만 착각이었나 봐요. 네. 지난주에 처음 보는 굉장히 약한 모습. 쏨디 앞에서 정말 그 게임 천재가 네네. 최악의 컨디션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아, 사실 그때 저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네네. 뭔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청순한 이미지의 여성분이어가지고 예. 힘들었는데 오늘은 뭔가 마음껏 악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음 안 좋은 거 보니까 초심 찾은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멋있는 목소리가 지금 중간중간 피처링으로 들리셨죠? 지난주에 앞집 여동생이 놀러왔다면 이번주는 뒷집 남동생입니다. 매주 마주치긴 하지만 친분이 하나도 없어서 어색한 사이. 오늘 게임 좀 하면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거 읽어도 되나요? 예. 어리벙벙한 덜덜이 시절을 보내고 느색남 꿀보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존박 뮤지카이의 쥬안디 존박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박입니다. 예. 반가. 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목소리가 멋있으니까. 아니에요. 아, 근데 목소리가 예. 아까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하는데 예. 되게 멋있네요. 아, 네. 아, 그거 일부러 목소리 까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일부러 까죠. 아, 평소에는 저도... 그렇게 안 깔고 얘기해요. 그렇죠. 재수 없잖아요. 네. 아, 근데 전 깔아도 그런 모습 안 나와가지고 부럽더라고요. 네. 저도 그 방송 끝나고 네. 집에 가면서 이제 들으면서 가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건 또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좀 다른 분이 더 깔면서. 아, 제가 배디의 목소리 못 따라가죠. 아, 네. 왜요? 워낙
멋있으시니까. 그리고 목소리에 예. 그 약간 당당함, 어떤 정의 이런 게 좀 아, 느껴지거든요. 저스티스. 네. 정의. 네. 그렇죠. 이제 공정성, 공적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뭐든 예. 말씀하시면 그게 팩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야. 예. 아, 빈말 티키타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존박씨 예. 봤을 때가 그 슈츠케 나오실 때. 네. 그때 슈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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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슈츠케. 슈츠케. 다 알아들어요. 네. 네. 그때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때 너무 그때 이제 막 애띤 모습. 네. 그때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너무 잘하네요, 이제. 그래요. 업날만 막 지어내고. 아, 근데 왜 저를 응원하셨어요? 뭔가 우리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매 시즌 다 봤는데 아, 네. 매 시즌마다 관심 가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네. 그 시즌은 유독 없는 거야. 예. 그 와중에 조박 씨가 그나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예. 다행이네요. 아쉽게 또 이제 콩등 하셔가지고. 예. 예. 콩등. 아, 콩등이라는 능력에 맞다. 아, 그렇죠. 예. 콩라인이죠, 저도. 네. 슈스케. 예. 시케라고 하신 줄 알았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슈스케요. 네. 오늘 여러 번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발음 정리해가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뮤지컬에서는 잔디로 가시는 건가요? 네, 잔디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그 잔디라고 해드린 게 낫습니까? 잔디가 좋을 것 같아요. 잔디. 네. 네. 잔디. 약간 애매한 게 존박씨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딱딱하죠. 줄이면 박씨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DJ 이름 정할 때 예.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도 존디, 박디 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미국식으로 네. 존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잔디. 박디도 그렇고. 예. 그래서 부드럽게 쥬안디라고 쥬안디 불리고 있습니다. 금 쥬안디 어떠냐고 하신 분이 금 쥬안디 금으로 된 건가요 그럼? 아, 그래 금 쥬안디 이거 진짜 굉장히 그 우리나라 동요의 옛날 가요 이런 느낌도 나고 냉디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냉디요? 예. 냉디 면디 면디 예. 괜찮은데요? 냉면 줄 알아도 냉면 좋아하니까 아, 그래 예. 별로? 아 그것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나왔었어요. 네. 아. 후보였는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잔디 정한 거는 네. 그게 제일 나으니까 그렇죠. 정한 거겠죠. 그럼요. 아. 비냉디냐 물냉디냐 하신 분들도 있고 비냉이 뭔가요? 평냉디 음식인가요? 아, 이 정도로 다 이렇게 손절하는 거예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 팀으로 매일 마주치고 있는데 네. 그 사실 그 존박 씨가 생방으로 오시면은 배텐 시간에 거의 녹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듣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녹음 끝나고 이제 배디가 마무리하실 쯤 네. 저도 이렇게 엿듣고 방송을 시작하죠. 그렇군요. 네. 존박의 뮤지카이랑 배텐이랑 분위기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면에서요? 여기 우희 작가님한테만 여쭤봐도 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저희 막내 작가님이었던 분이 이제 배텐으로 넘어가면서 예.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요. 일단 많이 행복한가 봐요. 처음에 되게 불행해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불행해한 표정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냥 스스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적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사람은 예. 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네. 여기 와가지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아, 저 포토샵만 너무 늘었어요. 저희가 합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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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 아 별크래프트 같은 거 하셨습니까? 아우, 그럼요. 그럼 홍진호 씨를 잘 아시겠네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게임 좋아해서,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저도 네. 저급하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급을 진짜 못했어요. 저급하. 네. 뭐,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항상 지고. 저급하가 진짜 좀 어렵기도 하면서, 네. 또 어려우면서 또 좋은 종족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당하는 종족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토리를 보면? 네. 예. 또 저급을 하지만은, 네. 저그를 한 게 좀 후회됩니다. 아. 제가 저그를 안 했으면 우승했을 거예요, 아마. 아, 내가 저그를 했기 때문에 네. 2등을 한다. 네. 저그 탓을. 아마 임년 전수. 종족 탓. 임년 전수도 테라 아니었으면 우승했을 거예요. 오, 그래요. 아, 너무 말 이재동 물음표 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 재동이는. 예. 여기까지 하죠. 선 넘었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예. 저그 혐오를 멈춰달라고 하신 분들. 아, 저그 혐오. 히드라 침 뱉으러 출발했다고 하신 분이 많습니다. 예. 아 근데 그 마피아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아 저는 미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요. 예. 한 약 2년 전 친구들이랑 모이면 마피아 게임만 했어요. 몇 개월 동안? 한때 남자들끼리요? 뭐 섞여 있었죠. 섞여서. 네. 친한 사람들끼리. 그걸로 이제 술 게임도 좀 하고. 맞아요. 네, 진 사람들 마시기 예. 뭐 이런 식으로 모일 때마다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피아는 3인 마피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 3인 마피아를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어? 3명이서 모이면 3인 마피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마피아고 예. 출연하는 것. 네. 이거 제가 개발한 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미 하고 있었어요. 표절하신 거네요. 여러 명보다. 여러 명 있으면 예. 좀 그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봐야 하는 얼굴도 너무 많고. 하니까. 네. 세 명이 있으면 이 텐션이 텐션이 쫙쫙 올라가니까 보조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저보고 표절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표절이네. 그냥 저는 이 3인 마피아를 한번 꿈을 꿨어요. 아, 그래요? 예. 막판에 이제 그 텐션을 네. 느끼는 걸 꿈을 꾸고 제가 베텐에다 이식시켰는데 원래 있었군요. 로열티를 주장할 수가 없겠네요. 믿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뭐 추리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화려한 입놀림, 언변 어떤 거에 제일 좀 관심이 그 자기가 강점이 있다 보시는지 있다면 네 추리인 것 같아요. 추리요? 근데 이거는 예 저도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항상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파악해서. 관찰력이 좀 높아졌는데 추리력이 네. 처음 하는 사람들이랑 하면 항상 꽝이에요. 아하. 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멤버가 왔다. 맞아. 그러면 항상 당하고 좀 읽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패턴을 모르니까 네. 사람을 모르고 오래 하면 좀 금방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해요. 저희도 네. 이제 항상 하면서 저랑 이제 베디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알거든요. 그쵸. 아니까 서로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 게스트가 오시면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홍진호 씨랑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새로워요. 그게 마피아의 매력 아닌가요? 예. 항상 칭찬인가요? 아, 매번 사람의 새로운 쓰레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쓰레기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어떤 한 부분을 네. 사람의 깊은 곳에 예. 숨어 있는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잖아요, 매주. 그렇죠. 그게 네네. 매력이죠. 쓰레기 발끈하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마피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피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변태예요. 아. 예? 예, 그럼요. 왜 변태입니까? 왜냐면, 강하고 막, 아웃, 너무 얄밉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싶잖아요. 아, 야, 그럼. 나도 속이고 싶고. 저희 베텐 거의 패밀리들은 네. 사실상 어디 놀러 가든 마피아만 하거든요? 저희는 다 완전 생각. 저뿐만 아니라 저희 베테 제작진 전원을 지금 변태 취급하시거든요. 변태들이에요. 모인 사람 변태예요. 저희 MT가거나 심지어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서 있을 때도 마피아입니다. 벚꽃놀이 가서. 벚꽃놀이 가서. 아, 그건 병이다. 대단하시네요. 그건 변태보다는 병에 가서. 그건 좀 심하긴 했어요, 근데요. 그건 좀 심하긴 했어요. 예. 베텐 유니버스 다 변태다. 아, 예. 변텐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 변텐. 알겠습니다. 아, 근데 뮤지카이 코너 중에 그 잔디가 굉장히 아끼는 코너가 네. 이종범 작가님이 진행하는 심리 상담 코너라고. 맞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유레카! 이럴 때가 정말 많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공감이 되나요? 예. 공감되죠. 많이 네. 되죠. 근데 이종범 작가가 저희 마피아 게임에 와가지고 네. 얼마 전에 그 굉장히 그 본인의 학문에 의한 또 근거에 의한 그렇죠. 이론적인 것들을 막 설파하면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완전 털리고 갔어요. 다 털리고 갔어요. 네. 봤어요, 심지어. 보셨어요? 지금 봤나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좀 작가님이 안 그래도 저한테 네. 꼭 이기고 오라고 제 길을 좀 살려달라. 나름 약간 좀 리벤지 느낌은 안 해요. 네, 네. 저희 스승님 예. 네, 어벤지 하러 왔습니다. 이종범 작가 대신 복수를 하러 왔다. 그렇죠. 뮤지카이 이름을 걸고 그래요.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박스가 뭐가요? 잔디스가 네. 마피아 게임도 많이 하셨다 하고 또 이제 3인 마피아도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일단 분위기에 휘둘릴 것 같진 않아요. 아, 근데 마피아 네. 저는 시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두 분은 이미 서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플레이들? 네, 카드들을 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티를 안 내도 두 분이 서로 마피아가 아닌 거를 알고 아니야. 이쪽으로 몰리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한 석 달 전에 폐지됐을 텐데 저희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생각하면서 아 홍진호는 오늘 심의일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게임 들어가면 굉장히 음흉해 보이고 굉장히 마피아 같고 좋습니다. 이러다가 항상 잘못됩니다. 항상 네. 저랑 베디스가 베디스 둘이 제일 싸웁니다.
둘이서만 싸워요. 예. 그렇죠. 예. 네.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래요. 어, 이 정도면 밑밥을 많이 깔고 네. 약간 네. 서로의 말투에 대해서 간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분량 채우기 코너부터 가죠.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아, 응원하러 많이 오셨네. 존박, 박존, 한국 이름 박성규,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1988년 올해 나이 32, 2010년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9, 탑20 출신으로 같은 해에 한국으로 넘어와 슈퍼스타 K2에 출연, 훈훈한 외모와 완벽한 영어 발음, 그리고 매력적인 중저음 보컬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지만 청취자들을 기억하는 건 참여위도 사건밖에 없고요. 결국 허각과 결승에서부터 준우승, 콩등을 했고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바로 김동률, 이적씨가 속한 회사에 스카웃됐고 같은 소속사의 이적씨가 주인공인 방송의 적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어리바리 냉면 덕후라는 어리바리 성향냉면 덕후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취하며 습득한 요리 스킬의 일품, 요리 실력이 소문나면서 먹방, 쿡방에 자주 출연 중이며 요즘은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 서부편에서 뭐 이렇게 많아? 젠틀한 총지배인으로 출연하며 빈금이를 버리고 출중한 영어 실력을 뽐내는 스마트한 모습으로 활약 중입니다. 2016년 11월부터는 존박의 뮤지카이라는 라디오 잔디로서 담백하고 시크하고 쿨하고 젠틀하고 따뜻한 꿀보스의 매력으로 SBS 라디오 심한 시간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2016년 네. 11월부터입니다. 와. 2016년 11월부터가 아니고요. 네. 예. 아, 뭐라고 했나요? 11월요? 네. 그 영화 이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셨어요. 한 문장 프로필이 제일 재밌네요. 그쵸? 예. 아, 예. 처음부터 먹어주는 코너입니다. 와. 예. 약간 이제 그, 발음하기 힘든 단어가 특히 좀 많았어요. 그렇긴 해요. 예. 예. 뭐, 20라든지. 예. 아, 또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아, 평양냉면 떡쿠라 그래가지고. 아, 덕훈을 발음은 어렵지 않은데. 덕후, 덕후. 예. 네. 어, 요리스키가 일품이라고. 예, 일본을 한다고 생각하신 분인데, 요리스킬. 요리스킬이 일품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아니, 그, 요리를 잘하지는 않은데요. 그냥 관심 많고. 아. 예, 방송 덕분에 좀 예.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어, 마지막 문장에 시크하고 쿨하고 젠틀하고 따뜻한 꿀보이스. 어, 이 베텐과 좀 역시 뮤지카이가 겹치는 게 있어요. 저희 롤모델. 아이, 또 사람 참. 목소리와 진행으로는. 아이, 또 사람 참. 아, 진짜예요. 너무 좋아요. 오늘 잘해봅시다. 예. 예. 아, 벌써 손 잡는 건가요? 어, 얼라이 느낌이. 예. 꿀보이스끼리. 아, 채팅창 빈말 대잔치라고 하신 분 있고 토 나온다고 하신 분이 자, 그 아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 K 출연하신 게 어,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시간 빠르네요 정말로. 예. 예. 아직도 뭐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아, 그쵸. 아무래도 워낙 또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예. 생생한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예. 채팅창에서도 지금 벌써 덜덜덜덜 예. 세월. 어. 그러면서도 첨일도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저도 안 잊혀져요. 그 첨일도를 지금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아, 그렇죠. 네. 아,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라는 곡을 이제 그룹 미션 때 부르는데 그죠. 아, 그때 이제 가사를 하루 만에 맞아, 외워야 돼. 그게 힘든 거죠. 네. 모르는 노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이게 이제 네. 그 가사인데 원래 네. 아무리 네가 날 쳐밀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멜로디 가사 다 망쳤어요. 그때는 그 원래 밀어도라는 게 되게 네. 일반적으로 잘 이어지고 쳐밀도는 원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한국어가 되게 미숙한 상황이었나요? 그쵸. 네, 많이 미숙했고 아, 그때는 네.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박이고요. 아~ 시카고에서 살아. 그렇죠.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가사 외우는데 아~ 예, 네. 첨일도 하고 저도 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 뒷가사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아, 안에 말려가지고 예.
근데 뭐 가사라서 웃기긴 하지만 또 한국어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밀치는 거나 처음 이는 거나 네. 뜻은 통해요. 뭐 강하게 는 거잖아요. 예. 아, 좀 더 강하게 맺는 거죠. 그렇죠. 예. 밀치는 그쵸, 거나 어느 거에다 처음 이러? 그렇죠. 예. 뜻이 틀리진 않아요. 또. 맞습니다. 예. 한국어의 말이 안 되진 않죠. 그럼요. 야. 한국어의 그 광범위함. 정말 위대하네요. 한국어의 똘레랑스 이런 거. 시적 허용이 됩니다. 아, 제가 그때 진행을 했으면은 좀 이렇게 실드를 쳐줬을 텐데. 예. 예. 아, 그때 너무 웃겼습니다, 그거. 저,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혼자 사시고 계신가요? 네,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 몇 년 차세요, 그러면? 8년, 9년. 아, 엄청 오래되셨네요. 아, 네. 그럼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외로울 때도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 결국엔, 보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오. 혼자 사는 게 좋아서? 편하니까요. 아, 편하니까? 네. 네네.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 산다 어필하는 거냐고 하신 분이.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저도 이제 혼자 산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사실 중간중간 약간 이제 그리웠거나 좀 이제 원래 고독을 느끼고 싶었는데 막상 혼자 살면은 외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좀 이제 좀 떼거지로 살고 싶은 그런 떼거지로요? 네,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완전 좀 혼자 사는 거에 되게 좀 익숙하신. 네.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평생은 모르겠고. 아, 평생 모르겠고. 올해는 아, 일단 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아, 네. 저만의 공간이 좀 필요한. 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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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혼자 사실 때 내가 이런 건 진짜 자취 팁으로 하나 좀 공유해 주고 싶다. 혹시 아. 또 혼자 여기 배텐 들으신 분들이 혼자 사는 남자분들이 특히 많아요. 네. 네. 그렇죠. 거의 다죠 뭐. 네. 진짜 뭐 집이 약간 혼자 살면 네.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막 좀 폐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한 좀 꿀팁 같은 거 혹시? 아, 꿀팁보다는 예. 정말 좋은 제품,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혼자 살면서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이걸 샀는데 이걸 왜 안 샀나? 아,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필요해요. 뭐예요? 식기 세척기. 아, 기계로? 예. 설거지를 바로 해주는 것? 예. 넣기만 하면? 예. 오. 작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혼자 살면 밥도 잘 혼자 안 해먹고 그렇죠. 설거지 많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예. 식기세척기를 산 후 더 건강하게 내가 해먹기도 하고 컵도 막 쓰고 그냥 모아놨다가 한 번에 넣으면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 설거지 진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설거지 때문에 이제 혼자 요리를 안 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거의 시켜먹죠. 식기세척기 진짜 강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은근히 설거지를 저도 자주 하는 편인데도 네네. 또 보면 또 쌓여있어요. 맞아요. 귀찮아요, 그거. 네. 넣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근데 식기를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식판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일 편하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식기세척기로 요리도 하고. 맞습니다. 냉면 제조기 사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들인데. 아, 진짜. 너너? 저기요. 냉면을 나가서 사 먹어야죠. 집에서 평양냉면 만들려면 네. 육수 한 24시간 끓이고 네, 큰 통에다가 예. 안 됩니다. 네, 저희 근데 채팅창에 너무 네. 채팅창은 사람인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 반말할 뻔했어요. 저기요. 완전 진심이었거든요. 냉면 얘기 나오면 제가 좀 예. 예민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잔디도 눈으로 욕할 줄 알아요. 예. 저만 하는 스킬인 줄 알았는데. 홍진호 씨는 요리 뭐 해드시나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요리를 좀 더 좀 배워가지고 많이 좀 했었는데 한동안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예. 까먹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가끔 해먹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떡볶이 이런 거. 아~ 분식 좋아해가지고 분식만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요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설거지 때문에. 네. 식기세척기 추천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짜 할 만합니다. 정말로. 표정 보니까 전혀 살 생각이 없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예. 반대가 예. 워낙 이제 약간 좀 존박씨 같은 경우는 잔디스는 좀 되게 집 관리를 잘 하시는 편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하면서 딱 마인드를 이렇게 하니까 편했어요. 포기하니까 편했어요. 아, 내 집이지만 포기한다.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아, 네. 콩밥이라도 꼭 드시라고 하신 분이 콩밥이요? 건강해 주세요. 안 좋으면 되네. 예. 자, 그럼 이제 토크를 많이 했는데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3인 마피아로 진행이 되는데요. 알파탈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 룰은 아시겠네요. 그럼. 네. 그냥 심플하게 종 치면 발언 금지 시킬 건데 발언 금지만 시킬 거예요. 그냥 너무 시끄러운 분 할 건데 종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네.
저거 좀 이게 아 공기를 왜 가져왔나 했더니 나도 뭐 공기 시켜냈는데 좀 오랫동안 힘들어졌어요. 두 분이 분명 시끄러우니까 둘 중에 한 명 입을 꼭 막. 아 이거 소리 내려고 가져온 거야? 네. 네. 어. 아니 손을 들면은 이걸 이거 애기들이 뭐 그냥 보이는 데 들고 가려고 아니 그럼 사실 손 들면 후작업으로 띵동띵동 이 종 그 어제 스스스에 있지 않았니? 아 그거 딴 데서 빌려온 거예요. 아 그래? 알았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네. 상품권 드리고요. 네. 이기시면 그다음에 지시어가 있어요. 네. 마피아 종이에요. 마피아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토크 주제도 쓰여있기 때문에 네. 토크 주제는 시민도 쓰여있거든요. 그래서 토크 주제 보고 약간 아 마피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주제어 뭐 지시어 뭐 공기 이런 게 있으면 공기를 한번 꼭 소화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 룰도 아세요? 네. 어, 예. 아까 설명드렸고 일단 좀 잘 가리고 봐주시고 네. 본 다음에 뭐 비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갈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설명 듣고 왔습니다. 네. 갔다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공까지 마피아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둥. 자 여기에 마피아와 시민이 적힌 쪽지가 있고요. 예. 자 잔디스가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네. 나머지 두 개를 아, 저랑 배디님과 아, 네. 색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색깔이 똑같아서 네. 확인을 하던데 제작진도 몰라요. 펴고 한 5초간은 응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네, 마피아 좀 적힌 게 많아가지고 다 똑같이 티가 안 날래 하는. 네네. 자 어, 시민이네요. 이미 그 내다버린 4년 이종범 작가 심리학 자편 보고 왔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요. 토크 주제가 내 슬럼프는 언제였나? 네. 어떻게 극복했나? 자,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주 오늘 마음 편하게 마음껏 공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시민이기 네. 때문에 마음껏 한번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어, 표정이 어두운데요? 존박 씨? 진짜? 잔디? 어, 시작부터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 방금 던지는 거 봤어요, 지금? 어, 이거 약간 과한 행동 아닙니까? 약간 좀 오바이션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 존박 씨가 약간 팔도 걷고. 봅시다. 오, 지금 약간 전체적인 단서로 나오고. 제가 마피아였으면 이렇게 당당할까요? 당당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존박 씨가 이걸 본 기준점으로 예. 행동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건 있어요. 좀 네. 전투적이 됐어요. 네. 예. 전투적이죠. 어허. 그렇게 보고 나서. 공격적 마피아일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 급발조언이라고 하시면 급발진했다고. 갑자기. 급발조언. 예. 전투적 모드가 됐어요. 예. 아, 저한테 육수 한 사발 마시고 시작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목 안 축여도 되시겠어요? 네. 예. 어, 지난 목이 타나봐요? 아, 저는 원래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래요? 아까도 계속 먹었어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몰라, 아직은 몰라. 할까요? 게임 시켜도 되나? 우리가 그 뮤지컬에서도 네 간식을 많이 즐겼나요? 뭐 종종 같이 계속 못 먹고 있다가 꺼지자마자 야, 더 줄까? 아, 옆에 막 쌓아뒀어 지금. 아,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라디오 DJ를 덜덜이 시절 이미지를 세탁하고 뇌생남 꿀보이스로 활약 중인 뮤직하이 DJ 잔디 존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마피아 게임을 해볼 텐데요. 아하. 자 뽑기를 하자마자 뭐 당연히 세 사람이 다 시민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존박 씨가 조금 그 텐션이 확 올라와서, 네.
누가 시민인지 참 뻔뻔하다.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지금 텀 동안에 다시 좀 평등심을 찾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요. 네네. 저 벌써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어 그래요? 네. 오, 지금 이 순간 벌써. 아 네. 저는 네. 네. 그 시민일 때가 네. 제일 재밌어요. 뭐냐면 나는 당당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마피아는 쓰레기인가요? 마피아는 쓰레기죠. 어, 극적. 아니야, 아니야. 배신하고 거짓말하니까.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당당합니다. 네. 시민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재밌고 네. 전투적으로 찾아낼 거예요 지금. 그거 할 것 같아요. 약간 네. 지금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네. 좀 진정성이 약간 느껴졌어요. 아 시민 같다. 약간 시민 같은 느낌이. 어. 약간만요. 약간. 약간만. 이 정도도 좀 불편한가요? 그래요. 어. 자 시작부터 셋 다 약 파는 느낌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지금 네. 마피아가 누군지 좀 알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은 좀 공유하기엔 좀 그런가요? 네, 그냥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하겠다. 네. 아, 근데 무서운 게, 계속 뭔가 알 것 같다면서 저런 아이 컨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 무섭죠, 예. 시민이면? 아니, 저는. 시민이면 안 틀릴 텐데. 저는 시민이니까 안 무서운데, 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 시민일 때 무서운 게? 누명 씌우는 거, 누명 당하는 거. 맞아요. 그때가 제일 억울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 저를 막 째려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 참고로, 네. 제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홍진호 씨입니다. 이런 젠장,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비속어 참아야지. 아, 젠장이 비속어예요? 비속어지, 그러면. 한국어인데 비속어야! 아니, 한국어. 한국어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헷갈리네. 무슨 이상한 걸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아, 저도 한국어 좀 미숙해가지고.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잔디 씨가 이 마피아 게임을 많이. 뭐 잔디라고 해서. 잔디라고 하지 마시고. 아, 다 알아들어요. 네, 그럼요. 잔디 씨가 마피아 게임을 못 봤잖아요. 많이 봤으면 알겠지만은,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의심으로 많이 좀 추궁을 많이 당합니다. 원래 약간 좀 제가 좀 이게 약점이 많아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항상 심리 경험 많았고, 그리고, 벌써 이거 있어요! 이건 게임 후반용이에요! 벌써 이거 있어! 잠깐만요. 아, 네, 어쨌든 벌써 사용하셔도 돼요. 변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민이면, 아, 지금 우리 시간 많잖아요. 네. 시간 많으면 시민들은 사실 그냥 침착하게 관찰을 할 텐데 변명하기 네. 바쁘시네요. 자, 그러면 이걸 올렸기 때문에 1분 동안 발언 금지권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아, 한 30초 어때요? 1분은 조금 아, 너무한 것 같은데. 홍진호 30초만 금지시키면 잠시만. 네,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저랑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홍진호 씨가 마피아가 누굴 것 같냐고 살짝 간을 보는데 좀 지켜보시죠. 라고 얘기하시다가 홍진호 씨라고 지금 약간 네. 의심을 하고 계시다. 좀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좀 저의 추측이. 예. 네.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홍진호 씨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저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직감이에요. 직감이다. 직감이고. 근데 원래 홍진호 씨가. 예. 이렇게 눈을 네. 말해도 된다. 예예예. 아 근데 존박 씨가 기본적으로 그 그때 이름범 작가가 와가지고 네. 굉장히 창피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약간 좀 이제 그거를 리벤지하는 식으로 왔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하네. 아무도 안 보고 왔어요. 지금 그 배송지 아저씨랑 저랑 각자의 그 컨셉이나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절대 이런 사람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안 보고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지금 오해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그때 이종범 작가랑 똑같은 걸 냅니다. 아, 걱정해 주셔서 창피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창피당한다고.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흥분하더라고요. 아, 발음이 아니 평소보다 발음이 더 뭉개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좀 진정하겠습니다. 근데 억울하면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네. 아 그죠. 그렇죠.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흥분하기도 네. 하는데 네. 근데 배디는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척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원래 배디는 항상 이렇게 꿀 빠는 그렇죠. 포지션이에요. 항상 이렇게 아니, 자유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조용히 합세하는 느낌? 아니 저도 굉장히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잔디가 다른 게스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경청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콩타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초반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마지막에 보이신 반응을 보고 약간 잔디의 느낌이 조금 낯섰는데 그래요? 좀 보겠습니다. 의심가요? 저는 지금
냉정하게 지금 제 네. 생각을 말할까요? 네.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공격받을 것 같아. 공격 안 할게요. 공격 안 할게요. 어? 그냥 들을게요. 듣고 셧업 하겠습니다. 셧업 한다고요? 네. 아. 아,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대꾸 안 하겠습니다. 아, 대꾸 안 해요? 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잔디스가 40. 40. 저는 60이겠네요. 저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또 이 서로 그 타작을 염두에. 아, 근데 예. 저는 정말로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공격을 받는다고 저는 네. 화가 난 게 아니라 억울해서 얘기한 거고 저는 공격을 받는다고 역으로 그냥 무조건 반격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네요, 저희는. 저는 공격 당했지만은 아까 그 잔디스가 얘기했던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약간 좀 일리 있다고 느껴가지고 약간 시민의 가능성을 좀 늦게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지금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40 그리고 60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60이라고 치자면은 사실상 베디가 마피아인 것 같은 행동이나 언행을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지만은 일단 저는 시민이고 이 친구가 좀 시민인 것 같다. 잔디가.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60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건데. 아, 왜 안 맞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항상 네. 말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정도로 끊도록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주제 토크 있잖아요. 주제 토크. 아, 주제 토크 있죠. 마피아는 네. 그 단어를 보느라 주제 토크를 까먹었겠죠? 네. 네.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토크.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슬럼프. 있습니다. 네. 기억나는 슬럼프.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누구 먼저 얘기할까요? 뭐 원하시는 분. 슬럼프요? 네. 네. 존디 존디 씨는 네. 슬럼프를 겪은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슬럼프. 한국 오신 다음에 겪은 걸 얘기하시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겠죠. 예. 아, 아무래도 슬럼프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직업에 관한 직업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슬럼프 말고 좀 그냥 인간적인 슬럼프 좀 로우 했을 때 어 슈퍼스타 K 끝나고 좀 왔었어요. 아, 첨일도 네. 이후 예. 결승 다 끝나고 끝난 다음에 첫 앨범 막 준비하고 그럴 때 생각보다 이 그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디션은 봤는데 네. 그리고 2등을 했는데 네. 어 이게 내 실력이 아직 나의 오디션 대중성과 맞지 않았구나. 아직 나는 갈 길이 멀구나. 그죠, 그죠, 그죠. 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 그때가 가장 좀 슬럼프라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또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일단 뭐, 한글을 열심히 공부했죠. 언어에서 온 슬럼프였다. 언어도 있었고, 아, 한글. 어, 또, 가요에 대한. 가요? 네. 지식. 네. 또 뭐, 녹음 과정이나, 네, 뭐 노래 모든 것들을 좀 내 걸로 만드는 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통장을 보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통장이요? 예. 막 입금되는 예. 거 보고 막. 어? 그닥. 그닥. 큰 위로가 되는 예, 아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나 봐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좋은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진호 씨는 슬럼프? 저는 이제 사실상 슬럼프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선수 출신이니까 네. 선수 때가 가장 기억이 났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안 풀려가지고 그냥 경기만 나가면 다 져가지고 막 한 10연패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방송에서. 이럴 때면은 너무 안 되니까 사실상 그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아예 안 합니다. 저는 게임을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딴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간에 그때 경기 선수라고 했었고 선수 부분에서는 너무 약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인생에서 배제를 한 다음에 아예 딴 생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 이제 게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다시 게임을 하고 약간 저는 그래서 안 될 게 있으면 그건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슬럼프는. 약간 그런 스타일. 무조건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버티거나.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아, 그래서 2등을 한 거냐고 질문이 네. 있는데. 아,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너 2등 해봤니? 2등이 없었어요.
저기요. 어, 그러네요. 2등 훌륭합니다. 2등 하신 분이 오늘 두 분 오셔가지고. 아, 예. 그렇죠. 아, 2등 훌륭한 분이죠.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제와 토크가 그 진지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슬럼프라는 단어가 어쨌든 간에 약간의 그 짠한 네.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한 거예요? 이제? 사실 슬럼프는 극복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저는 좀 버틴다라는 말이 버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버티면 버틴다.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때가 온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프로 선수다운 발언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지금 오늘 모든 게 망가져가지고 이거라도 챙기려고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슬럼프를 겪진 않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살이 좀 많이 찐 게 결국은 그게 슬럼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살은 원래 찌고 있죠.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찌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그룹 테라피가 돼버리는데 네. 아,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고 그냥 네.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즐기고 뭐 좋아하는 걸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네. 요즘 돌아보니까 확실히 좀 들어와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목이 메이네요. 극복, 극복은 언제? 극복이 안 됐어요, 아직. 예. 저번에. 인생 최고 목표라서. 예. 올해 들어와서 운동 시작해가지고 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운동이요? 안 하고, 네, 안 하고 있나요? 아, 요즘 또 시작했다가 네. 갑자기 또 그것도 역시 슬럼프인데 아, 하다가 또 좀 어느 순간 보면 안 하고 있고. 아.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 정도. 어쩔 수 없는 예. 인간이군요. 곱창을 4인분 먹는 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곱창은 또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네네. 됐죠? 아... 깔끔하죠? 제 거 뭐 반성을 적으셨네요. 아 그냥 적었어요. 아무 생각 없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잔디의 오디션 이걸 적고 한글을 적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워낙 그 잔디랑 좀 어울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죠. 가요도 있는데 오디션도 나올 수 있고 가요도 나올 수 있고 한글 이거 근데 끝나기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를 왜 하시죠? 궁금해서. 오. 어허.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지금. 아, 저는 뭐 지금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 예. 저는 저는 저를 의심하는 사람을 좀 믿는 편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믿는다?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또 고수의 어떤 행동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진심으로 약간 어? 이러셔서 뭔 소리냐고 하신 분들 많은데 아, 그래요? 아, 네, 네, 게임에 좀 집중해 봐야 될게 시민은 예. 일단 옵션이 있잖아요.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 시리 마피아는 네. 네. 그래서 두 명을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네. 마피아인 사람은 내가 그냥 여기서 버티면 되고 한 명만 내 편으로 끌어오면 된다 하기 때문에 두 명 집중을 잘 안 해요. 한 명이 집중하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디는 둘 다 의심을 하는 것 같고 홍진호 씨는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말이죠? 예. 저 지금 똑같은 기억 느꼈어요. 그때 이종범 예. 작가님 왔을 때, 네. 그 친구 왔을 때도 굉장히 언변을 막 잘라살라살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했다가 꽉 하고 죽고 갔잖아요. 아, 딱 그랬죠. 오늘 볼 수는 그랬죠. 그때 상황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그 상황 똑같이 나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잔디씨. 잔디씨. 잔디 지금 다 잘리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어? 진짜 시민이에요? 저 시민이에요, 지금. 완전 지금? 시민. 완전 시민. 오늘 완전 시민. 저는 말투 자체가 딱 마피아의 그런. 아, 말투가 원래 이래요, 저는. 나중에 방송 다 다시 보기 해보세요. 저 말투 원래 이래요. 저는 사실 홍진호 씨를 네. 이제 계속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네. 흐름을 알아요. 그리고 홍진호 씨는 흐름이 있어요, 확실히. 사면봉도 네. 흐름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흐름을 타면 계속 잘해요, 사실. 연전 연승할 때 있고, 연패할 때 있고. 근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쏨디와 할 때 정말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지난번에 다들 정도였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하고 다른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네. 사실상 저는 지금 사실 이미 후반부예요. 후반부니까 저는 약간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후반부니까 아하. 제패를 깔게요 그냥. 예. 제패를 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피아는 배디예요. 아 참. 그러니까 홍진호 씨. 존박 아니 흐름이 최악이에요 지금. 잔디 씨가 흐름이 최악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네. 왜요? 왜? 사실 느낌인가요? 아니면 아니 느낌이라는 게 봐봐요. 제 말에 대해서 사실상 설득을 크게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네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보고 아 마피아구나 라고 느낀 게 아니에요.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자기가 마피아일 때 마피아 티를 잘 못 안 냅니다. 그게 완벽한 거예요. 예. 잘하는 예.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존박 씨, 자니스를 본 다음에 아 이분이 마피아인지 시민인지 이걸 봐요. 근데 저는 존박 씨가 시민인 것 같다 라는 약간 이제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러면 난 무조건 시민이니까 오늘의 마피아는 배디구나 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절대 이건 마피아는 소거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는 홍진원 씨의 너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를 마피아로 보는 이유가 지금 처음 보는 게스트의 어떤 느낌이 시민인 것 같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홍진호 씨의 패턴인데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게스트 마피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반지 씨가요? 아, 그래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약간 또 반전이에요. 그런게요. 사실 이런 패턴에서 이상한 플레이를 하시네, 배디가. 이런 아니, 저는 좀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에서는 원래 항상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일 때 네.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이제 반격을 하면서 게스트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저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또 지금 패턴으로 보면 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람들이 패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저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결국 존박 씨를 얘기하는 건데 네. 약간의 그 본인의 느낌을 많이 흘러보내줬기 때문에 홍진호 씨라면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물인데요? 아, 물이에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지금 이제 공격 타이밍입니다. 네. 잔디는 본인이 시민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왠지 오늘 느낌이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 느낌을 지금 바꿨습니까? 아, 지금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네. 네. 만약에 홍진호 씨가 마피아였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몰고 가니까 베디가 그냥 쉽게 이렇게 지목했으면 게임이 끝날 텐데 음흠.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방금. 맞아요. 아니, 나를 지목하면서 아니죠. 그거는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마피아였으면 오히려 흐름을 타고 갔겠죠. 근데 저는 그렇죠.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마피아를 잡아내는 것이 충격입니다. 네, 이것은 패턴을 교란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이거 흔히 오는 게 아니에요, 홍진호 씨. 이게 통과 줄인지 썩은 건지 뭔지 예. 모르겠네요. 네. 예. 아, 그래요? 자. 일단, 아, 네. 네네네. 자, 1차 지목으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지목으로? 1차 지목. 그냥 지목하면 되나요? 손가락을 밝히면서 네. 사람의 하나, 이름을 부르시면. 둘, 셋 하면 이름 부르면서 네. 지목하면 됩니다. 네네네. 하나, 둘, 셋. 존박! 어? 야, 최악의 잠깐만요. 삼각관계인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두 분 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게.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저는, 주장해온 것처럼 존박 씨를, 아, 잔디를 지목했고요. 아, 잔디는 홍진호 씨라고 주장하다가, 제가 약간 그, 뭐 얘기를 하니까, 저를 살짝 의심하는 듯 하다가 그냥 홍진호 씨를. 그리고 홍진호 씨는 저한테 약간의 설득 포인트를 느끼는 듯 하다가 저를 그냥 가리키고. 아, 오늘 완전 최악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자, 어렵네요. 네. 하지만 1차 지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셋 다 변론을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셋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자, 존박 씨 먼저. 잔디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조금 헷갈리네요. 예. 뭐. 어차피 제가 설득해야 할 사람은 베디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쵸, 왜냐면 이쪽이 베디를 찍었으니까. 저도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저는 홍진호 씨라고,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건 알고 아니, 있는데. 찍는 거를. 어차피 네. 저는 당신이 마피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요? 제 입장에서는 이쪽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아, 그죠. 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왜냐면 저는. 마음 먹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디가 제 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올량한 눈. 이거 전혀 아니, 겪어본 적이 없는 분이긴데. 초능력이에요, 뭐예요? 제가 예. 앞으로 예. 라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베디랑 계속 마주칠 거잖아요. 아, 잠깐만요. 그런 때를 생각해서 예. 저는 일단 한 5초 동안 네. 눈빛 교환. 저랑? 예. 갑자기 잠깐 이거 하면은, 예. 제가 베디를 설득하던지. 설득이요? 설득을 하던지. 그런 거 제 거예요, 예. 하지 마세요. 아니면, 베디가 모야모야 계속 오고 있는데. 아니면 베디가, 예. 티날 것 같아요. 만약에 마피아라면.
그러니까 저의 눈을 읽음과 동시에 본인이 시민이라는 거를 저를 거죠. 저한테 어필하겠다. 앞으로 아. 우리 계속 자주 만날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때마다 생각날 게 마피아 예. 게임입니다. 네. 네. 이걸 할 때 홍진호 씨 감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제가 지금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둘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 그 라디오니까 네. 홍진호 씨가 5초만 세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1 2 3 4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든 느끼셨나요? 눈을 깜빡이질 않으시고요. 아, 눈썹 하는 게 아닌데요? 대디는 네. 약간 벽을 세웠어요, 방금. 아, 벽을 세웠다. 벽을 세웠다고요? 약간 너무 냉철했어요, 눈빛이. 아, 냉철하다. 그래서 하, 헷갈리네요. 아, 헷갈리네요. 저는 지금 저는 진심을 전했는데 방금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느낌 왔어요. 뭐예요? 홍준 씨는 관찰했는데 뭐예요? 약간 지금 각성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마피아가? 네,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일단 시민이고요. 저는 정말 시민이고 제가 아까 오늘의 마피아를 찍었던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존박 씨가 얘기했던 초반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약간 시민인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배성재 아나운서로 마피아를 찍었던 건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존박 씨의 이미지가 네.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봤던 건데 그게 틀렸던 거였어요. 저는 10년 전에 존박 씨가 수스케 나왔을 때 그 설량하고 수스케 예. 슈퍼스타 K3 2가 아프구나 2 항상 2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2군요. 그 2에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그 설량하고 순박한 모습 그때 그 총각 지금도 총각입니다. 아, 똑같은 예. 총각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제가 총각?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지 기억하고 총각 좀 이상하긴 하다 했던 건데 완전 지금 보니까 완전 지금은 이제 아 너무 완전 능구렁이에요. 저기 지금 디스 타임이 아니고 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잔디가 마피아예요. 자 갑시다. 답 나왔죠? 잔디가 마피아입니다. 자 답 나왔어요. 자, 아 잠깐만요. 저도 여러분 잔디가 네. 마피아예요 진짜로. 와 민망하죠. 마지막 검증. 네 마지막 검증. 네 지시원 뭡니까? 좀 모르죠 뭔지. 에이. 아 얘 뭐 그게 있어야죠. 이름 되는 게. 네. 근데 사실 아까 지시어 아, 막 말할 때 그거를 저는 오늘은 많이 체크 못해가지고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지시어? 네 지시어. 그럼 마피아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피아가 존박 씨가 귀를 좀 열어요. 그러니까 마피아라면은. 네. 이제 내가 아, 마 뭔 존박 씨가 마피아라면은 예. 지시어를 뭐로 했을 거 아니냐라고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최종 변론을 각자 하나씩 했다고 쳐야겠네요, 그죠? 네. 네.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좀 바꾸긴 했는데 좀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잘 바꾼 것 같아요. 최종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디 최종 변론 저는 시민입니다. 네. 두 분이 똑같이 느끼시겠죠? 시민이든 마피아든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의심이 간다고요? 이제 와서? 요거 마지막에 마피아가 네. 하는 자주 그런 멘트입니다 이거. 아, 네. 아까 눈빛이 좀 찝찝했어요. 제 눈빛이? 계속 홍진호 씨였는데 예. 예. 진심이었죠? 그럼요. 보면 아시잖아요. 제 눈이 좀 작긴 하지만 네. 이 얘기를 왜 마피아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진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 진짜 홍진호 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홍진호 씨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잔디스라고 생각합니다. 잔디가 아니라 잔디로. 잔디. 제발 좀. 네. 그럼 최종 지목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최종 지목. 마피아는 누구? 하나, 둘, 셋. 잔디. 레디. 홍진호. 아! 네. 저요? 네. 자 여러분 광고 뒤에 발표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가리켜요? 몰라요 느낌이 왔어요. 마지막에. 그럼 지금 다 1대1 아니야 또? 아니야 2대1 했지. 아 1대1이에요 1대1. 아 그렇구나. 빨리 다시 쳐야 되는데 그럼. 오빠 너무. 아 잠깐만 그럼 광고로 가면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제 끝낼게요. 아 이거 뭔 상황이야. 야 최종 지목 누구? 하나 셋 잔디 베리 그리고 선배가 안 찍고 싶다. 선배가 그리고서는 홍진호 형을 찍어 싶다. 아! 네. 저요? 네. 자,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면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러고 네. 다시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본인만 한마디 하겠다. 아, 왜냐면 이거 방송에 자, 방송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예. 할 텐데 어, 네. 셋다 다 찍은 상황입니다. 네, 하고 싶어서 앞에 들으면서 엄지요. 아! 네. 저요? 네. 자, 여기까지. 아, 지금 또 그럼 1대1대1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마지막에 느낌이 싸해서 배디를 찍었는데 저를 찍었어요. 다들 보셨죠? 누가 제일 늦게 지목하셨는지. 네. 마피아가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지목을 한 건 네. 자기가 지목이 네. 되니까 아니 간을 보다가 제가 홍진호를 지목한 거 자체는 웃기죠. 네.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런가? 자. 지금 1대 1대 1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에서 그 고민하던 그, 네. 그 행동이 너무 마피아 같았어요. 저는 지금 너무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게 네. 사실상 제가 오늘 중간에 바꿨잖아요.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배기가 아까 배성재 씨가 저한테 약간 좀 이제 약간 설득 겸 약간 이제 얘기했던 그 말에서 뭔가 딱 와가지고 네. 거기서 제가 바꾼 거거든요. 네네. 그걸 주신 분이 갑자기 저를 찍으시니까 지금 약간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약간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아,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네. 저도 사실 잔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막판에 잔디의 그 달리기 그런 것들 눈빛 교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속으로 까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살짝 그 변화가 왔었어요. 네. 저는 오늘 근데 후반부 지금 그 후반부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좀 느껴지는 게 네. 잔디 씨가 처음에는 아 이게 되게 좀 진정성 있고 되게 그렇구나 했는데 되게 이제 오버 멘트랑 오버 액션이 많습니다. 아하. 네. 어떤 상황이나 잠깐만요. 이것 보세요. 이런 행동 아닙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자기 성찰적이면서도 약간 그런 말들이 약간 지금 모든 걸 분위기를 약간 좀 유도하고 있어요. 아, 미국 살아서 그렇다고 하신 분이죠. 네, 아메리칸 출신이기 때문에 아, 액션은 클 수 있다. 아, 간단하게 논파가 되네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자, 지금 최종 지목을 온 것 같아요. 2차 최종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잔디 씨는 지금 누구 찍을 건가요? 전 배디요. 처음에는 제가 진호 형을 의심했어요. 네. 너무 막, 막 변명과 막 액션 너무 커서 좀 찔리나 보다 했는데 원래 좀 말을 그렇게 하시고 네. 흥분도 잘하시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아, 계속 원래,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배디는 네. 아까 눈빛 교환할 때 네. 평온하면서도 뭔가 나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거기서 네. 찝찝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바꾼 아, 거거든요. 그래요. 그 너무 찝찝해서 계속 이쪽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전 뭐 그건 이제 네네. 저의 네. 홍진호 씨 마지막 알아서들 한마디 결정하세요. 홍진호 씨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저요? 네. 전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래요? 갑자기 지난주부터 미치겠네. 아, 기준점이 돼야 될 사람이. 오늘 원래 굉장히 좀 초반에 예. 확신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게 틀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갑자기 멘트 오늘 존박 씨가 근데 네. 제 상상 이상으로 너무 다른 이미지를 잘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서 혼란이 확 온 것 같아요. 아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왔다. 네네네. 제가 딱 갖고 있던 왜 마피아가 두 명인 것 같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 두 명인 것 같아요. 채팅창에 콩 쏨디 보고 싶어? 라고 하시고 잔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짜 최종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습니다. 네. 물을 수가 없고요. 자, 네. 가보도록 하죠. 마피아 최종 선택 2차 선택입니다. 마피아는 누구? 하나, 둘, 셋. 잔디. 아. 진짜 광고 뒤에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네. 지금 멀었네요. 완전한 패배냐 아니면은 묻어가느냐? 자, 잡아낸 것 같죠? 좀 잡아왔다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하시냐면 발표하실 때 네. 약간 그 말을 띄우면서 말을 저는 아, 마피아가 네. 여기서 맞추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꿈을 좀 들어주시면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네
혹시 아니시면 이제 그다음 지목 당하시는 게 지목 당한 선대 좀 해 다음.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광고를 받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마피아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 콩까지 마피아의 잔디가 오셔가지고 네네네. 원래 3인 마피아를 또 많이 하셨던 분이라 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포스를 풍기셨는데 마피아로 지목당했어요. 네. 자, 저희가 잡아낸 것인지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두둔. 아, 정말 모르겠다. 맞을까요? 갈까요? 네. 네. 저 존박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지. 제가 마피아입니다. 아, 완벽한 패배다. 아유,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예, 홍진호 씨 신뢰했어요. 아, 이래서 이 정도면 이래서 사람은 초지일관 가야 돼요. 네. 아,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광고 1차 지목할 때, 네. 최종 지목을 할 때 실수했어요. 아, 대형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바보 될 뻔했는데. 실수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냥 잔디를 가리켰으면 끝인데 그죠, 제가 그죠. 손가락 그거를 계산을 못하고 그게 마피아의 행동이라니까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멍청한 실수를 안 하거든요. 아,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망했다 이랬는데 정말 다행히 홍진호 씨가 끝까지 초지일관. 아, 근데 저는 이 코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초반에는 원래 잘 가고 있다가 네. 후반부에 일단 기본적으로 후반부에 배성진 아나운서가 일단 존박 씨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저한테 잘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거에 너무 휘말렸고 한 명만 설득하면 되니까 네, 너무 휘말렸고 그런 상황에서 존박 씨는 약간 저를 의심하니까 그쵸. 약간 거기에다 좀 반감이 섞이면서 약간 결국 제가 잘못했네요. 저도 틀렸지만은 당신도 틀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죄송한데 그 이종범 작가 때랑 패턴이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서로 타작하고 저는 꿀을 좀 빨다가 에이. 간단히 끝낼 수 있었는데 간단히 넘어가게 홍진호가 워낙 또 세고 에이. 잔디도 이제 사실 지금 막판에 엄청 예리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네. 경계의 심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얻기에 홍진호 씨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진짜 최악의 바보 같은 짓을 제가 할 뻔했는데 다행히 두 분이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네. 좀 막판에 존박 씨가 예. 다시 이제 마피아를 바꿨잖아요. 배성진 아나운서로. 네. 근데 그 이유가 눈빛을 보고 바꿨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보였어요. 아, 진짜요? 예. 아까 어떤 심정으로 제 눈을 쳐다보셨나요? 아, 저는 그냥 되게 그 잘생겼다. 눈이 너무 크다. 이런 순수한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공감에 예. 오고 가야 되는데 공감대가 없었구나. 예. 일방통행이었어요. 그걸 그래요? 느꼈습니다. 좀 더 믿을 거예요. 근데 제 눈빛은 원래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시어 뭐였나요? 지시어는 그 커피. 커피? 네, 커피 한잔 하시라고 했을 때. 네. 오늘 홍진호 씨의 폼은 최악이네요. 물 한잔 하세요. 네. 자, 오늘 잔디가 이렇게 한 시간 일찍 나오셔가지고 대편에 오셨는데 이종범 작가의 그 리벤지는 실패하셨네요. 그러게요. 예. 이렇게 되면 뮤직하이 2패입니까? 2패예요. 아, 왜 뮤직하이예요? 이종범 작가님 우리 따로예요. 아, 따로예요? 아, 손절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손절을? 아, 공동체가 아니다. 게스트 손절. 아, 이거 더 3패 아닙니까, 이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소감. 아, 너무 재밌었고요. 예. 아, 뭐, 다음에 또, 예. 혹시 뭐, 땜빵이라도 필요하시면 땜빵이라니요. 혹시 뭐 게스트가 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고요. 예. 두 분과 오늘 아주 즐겁게 게임에서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나중에 이종범 작가랑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4인 마피아 한번 해보세요. 4인 마피아. 4인 마피아 해본 적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좋죠. 네.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 아까 얘기하신 게 그 항상 그 지구 털리면서도 또 해보고 싶다. 이걸 변태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똑같은 변태로.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상 예전부터 이제 존박 씨는 제가 봤던 그런 분이라서 예. 한 번쯤은 이렇게 봐가지고 같이 뭔가 하고 싶다 예. 이런 걸 느꼈었는데 오늘 뭔가 봐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예. 제가 이제 꿈꿔오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너무 서로 티격태격만 해가지고 예. 다음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더 훈훈한 그런 상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호 형을 너무 몰아가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아, 저 구경하면서 너무 꿀잼이었어요. 아. 예, 두 분 서로 섀도우 복싱 잘 봤고요. 오늘 배텐 5월 5일 일요일에 어린이날 나오셔서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뮤지컬 물론 아니요. 425. 4월 28일? 428. 428? 428이야? 네. 다 몰라. 뭐야, 호로이. 네. 호월 호이. 오늘 배텐. 네. 앞에 들려드리면서 갈게요. 네. 마이크는 열려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일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잘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뮤지컬도 앞으로 더 잘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호 씨 다음 주에 봬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우, 재밌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 잘하네요. 경계심을 못쓰고. 요즘 왜 그래? 근데 막판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 나 깜빡 속았잖아. 아니야, 네가 못했어. 아, 내가 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안 받았으면 땡이거든. 사진 빨리 찍어. 이제 가야 돼가지고 늦어가지고. 녹음 하나, 둘, 셋, 넷. 아, 그 상품권. 아, 빨리. 성적만 줘야지. 그건 내가 받지도 못하는 건데, 그렇죠. 아, 이 상품권 풀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오빠 성격.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아, 예. 너무 했었습니다. 잘 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옆방으로 놓치는데. 네. 이따 봬요. 예. 아이씨. 왜 예.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아, 홍진호 한 번, 쏨디.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어디서 내가 성정 의심하고, 배, 아니, 존박이 날 의심하고, 오셨어. 존박 썼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디서 듣고 있는데, 물론 이제, 네. 약간의 그,